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띄었을 것이냐, 붙였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단어들 세 쌍을 준비해서 비교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는 모든 조동사들은 그 뒤에 not을 붙일 때 이렇게 한칸 띄고 쓰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예외예요. 그래서 can 뒤에 한칸 띄고 not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붙여 적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MS 워드에 타이핑을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파란색 줄이 그어지는 경우를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표준 표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 적으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 두 단어 띄어 적으셨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붙여서 적어주시죠. 아니면 축약형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pair 보실게요. 자, every 한칸 띄고 day. 그 다음에 everyday 붙여 적는 거. 이 둘은 뭐가 맞고 틀리고의 차원이 아니고 용도가 아주 많이 달라서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일단 요 예문 우리말로 영작하세요 하면 대부분 I exercise everyday 이렇게 붙여 쓰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날마다 매일 과연 이렇게 붙여 적는 게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일 제가 여러분께 나는 매일 밤 운동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적으실 겁니까? Every night. 당연히 이렇게 한칸 띄고 적을 거예요.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합니다라고 할 때도 나는 every 뒤에 한칸 띄고 morning 하시겠죠? 예, 그러면 나는 매일 운동합니다라고 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은 every 뒤에 한칸 띄고 내일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날마다 매일 every 한칸 띄고 day 써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것이 한칸 띄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듯이 이제 얘도 한칸 띄고 가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죠.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제가 날마다 매일 얘한칸 띈다는 거,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제 정리 한번 하고,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문장 안에서 들여다 볼게요. Taking a walk in the park.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일부랍니다. 뭐의 일부냐면 나의 일상적인 운동 루틴의 일부래요. 일상적인 운동 루틴. 아, 딱 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예, everyday 붙여 적는 이 단어는 형용사네요. 한번 또 볼까요? 예. 중요합니다.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근데 어디서 발견하냐면 작고 일상적인 순간순간에서. 자, 여기도 일상적인 순간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everyday 요 아이는 형용사입니다. 명심해 주세요. 오케이. 뒤에 명사가 반드시 동반돼서 일상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점 있으니까 제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문에다가 지금 제각각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차이를 느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지 얘가 들어가겠네요. 얼마간의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뭐 약간의, 얼마간의, some이라는 형용사가 time을 꾸며주고 있죠? 예, 당연히 띄어쓰기 해야 합니다. 만약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가 more 한칸 띄고 time 꾸며줄 거고요. 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도 enough 뒤에 한칸 띄고 time 넣어서 이 앞에 나온 세 개의 형용사가 한칸 띄고 그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 씁니다. some 뒤에 한칸 띄고 time이 나올 때는 약간의 시간, 예, 형용사가 정말 명사 꾸며주는, 예, 그걸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봤고요. 약간의 시간, 요렇게. 두 번째, 얘는, 들어가 볼게요. Let's meet up. 만나자. 다음 주. 그런데 언젠가. 다음 주, 요일까지 정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시점을 표현하는 단어. 예. 어떤 막연한 시점. 예, 우리말로 딱 요거죠. 언젠가 보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부사에 해당되고 한 단어로 붙여 적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그들은 싸워요. argue. 말싸움을 하는데,
가끔 싸워. 예, 여기 들어가는 단어는 예, 요 단어죠. Sometimes. 동의어로는 요런 것도 있죠. Occasionally. 아이고, S가 하나. 가끔 싸웁니다. 하지만 항상 빨리 화해합니다. 그런 얘기였죠. 자, 여기는 지금 빈도부사가 두 개가 보이네요. 항상. 얼마나 자주? 항상. 빈도 100%고요. 그거보다 빈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 가끔에 해당하는 sometimes. 자, 빈도부사 sometimes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는 또 그렇게 둘다 부사지만, 예, 해석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간단히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